조작법 지금 익히고 있어요. 일로 와서 봐봐. 메밀면이 1인분밖에 없어서 초면이랑 섞을 겁니다. 팝콘을 튀기시나요? 아니요, 면을 튀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념을 소개해 주세요. 자, 만들면서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네. 짠. 우선 가루대로부터 넣는 게 숟가락이 좋죠? 한 큰술. 세 큰술. 나중에? 네. 좋아. 안녕하세요. 너무 꾸덕하죠? 맛을 한번 볼까요? 드셔보실래요? 맛있네요. 고추의 풋풋한 맛이 나는 게 딱 좋네요. 향균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어서 이때는 간장 추가해 볼게요. 후추는 안 넣나요? 후추요? 넣고 안 넣으시길래? 장식용이었어요. 아. 하지만 아쉬우니까 한 두 모금 뿌리십니다. 후추 좋아하세요? 후추 미치죠. 그래서 장식을? 지금 화면이 엄청나게 흔들렸어. 괜찮으세요? 아직 카메라가 미숙해가지고. 두둥. 어? 메밀면이랑 소면을 섞는 이유가 있나요? 식감을 위해서요. 그냥 메밀면이 하나밖에 없던 거 아닌가요? 면을 잘 삶는 방법이 있다면 뭐죠? 면을 잘 삶으려면요, 일단 끓는 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끓는 물, 그리고 끓는 물에 면을 투하. 면 섞어서 하니까 색깔 너무 예쁘죠? 감독님, 한번 봐주세요. 군침이 돈다 그래야 되나? 물이 막 끓고 있어요. 찬물? 네. 그게 비법인가요? 이게 물이 지금 이제 막 끓어서 그냥 막 넘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시죠?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우리 딸 만나지 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기가 죽어요. 기가 죽은 면이 맛있을까요? 과연? 대신 한 번 더 끓어오르죠. 근데 그때는 도끼를 품어서 맛있습니다. 어떡하지? 만나면 안 되나?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기가 많이 죽었는데? 물을 또 떠올게요. 왜요? 또 안 필요해요? 한 번만 기죽이면 됐죠. 자, 면 보이시죠? 이렇게 들락날락 해주시는 게. 아, 근데 메밀면 좀 오래 삶으라 하던데 같이 삶아도 되나? 끊고 갈게요. 얜 6, 7분 정도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익히라네? 소면은 그렇게 안 익혀도 되는데? 무침 돈다. 맛있겠다. 모든 재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 맛있겠다. 감독님 열일하시. 맛있어. 자, 비빔 타임. 골뱅이를. 여기 여러 가지 야채를 준비해왔어요. 사과, 토마토, 고추, 양파. 양념장 좀 적을 것 같죠? 네. 아니요? 왜? 한번 되직하다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한번 둘러주세요. 손 치워주세요. 많이. 그렇지. 너무 물기가 없어서 물 조금이랑 설탕 한 스푼이랑 얼음 좀 추가하고 있어요. 냄새가
이거는 300m 저기서 맡아도 한 걸음에 달려올 그런 냄새인데요. 어?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직은 일러. 인기가 많네요, 저. 청혼을 하루에 몇 번 걷는지. 어우, 후한데? 아, 맛있겠다. 어우, 저 꾸덕함. 침이 넘어가죠? 진짜 맛있겠죠?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답니다. 집에서 꺼내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우,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잘 먹었습니다.